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윌리엄 소노마, 니콜라, 그리고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46% 하락했고 S&P 500은 1.48%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3.0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9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개의 섹터만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는 금융으로 0.56% 상승했고요. 에너지가 4.68% 하락하면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IT가 2.85%, 경기소비재가 2.6%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님스닥의 경우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3.24% 상승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98%에 해당하는 극장이 이번 주말에 잘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상승했고 그 외에 게임스탑, 로켓컴퍼니, 코스, 그리고 블랙베리 등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보험 및 금융서비스 업체인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입니다. 18.71% 급등했고요. 다음으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PPL, 미디어 업체인 마이아콤 CBS, 냉 난방 공조 업체인 캐리어 글로벌, 건강보험 업체인 앤썸, 은행 서비스 업체인 US뱅코프, 미디어 업체인 뉴스 코퍼레이션, 보험 업체인 어시어런트,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이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고요. 또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보험, 금융,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9.3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르손 오일,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와 홀리프론티어,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너지,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네요. 오늘 유가 하락분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3.3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67%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3.44% 하락했고 알파벳은 2.92%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1.9%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6.93%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빠르면 오는 4월에 신규 아이패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지난 17일 수요일 기준으로 지원형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미 전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이비들이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셔널 풋볼 리그 NFL과 약 11년간에 걸쳐 1천억 달러 규모의 스포츠 중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와 사무 공간 확장을 위해서 올해 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손목 근육을 이용해서 AI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들어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 우려, 또 배터리, 또 자율주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 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마감 후에 애플은 0.08% 상승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3%, 아마존닷컴은 0.33%, 알파벳은 0.2%, 그리고 페이스북은 0.88% 각각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조금 더 강한 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업체인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은 18.71%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HIG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쟁 업체인 처부가 전일 종가 대비 19% 높은 68.15달러의 인수를 제안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 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앤썸이 3.33% 상승했고요. 어시어런츠가 2.86%, 그리고 센틴, 건강보험업체인 센틴 2.72% 각각 상승했고, US뱅크오프도 3.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처분은 비용 부담 우려로 인해서 2.63%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은 장마감 후에는 0.6% 하락 중입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는 오늘 9.36%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ENPH이고요. 개별 이슈는 없었고 최근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태양광 수요와 또한 태양광 발전의 가격 경쟁력 우려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거의 매일 하락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썬런이 9.72% 하락했고 솔라엣지도 8.56% 하락했습니다. 또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인 플러그파워도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7.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페이지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0.61%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내구재 소매유통 업체인 윌리엄 소노마가 오늘 18.46%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WSM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고 EPS는 85.4%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25.7% 기록했고요. 전자상거래 부문은 47.9%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용 내구재에 대한 구매가 증가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배당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종업체인 RH도 1.85% 상승했고 앳홈그룹도 0.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엑센추어가 0.99%, 그리고 시그넷 주얼러스도 3.3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달러 제네럴과 파이브 빌로우는 각각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윌리엄 소노마는 장마감 후에도 1.47%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수소전기 트럭 업체입니다. 니콜라가 오늘 9.82% 하락했습니다. 디커나 알파벳 네 글자 NKLA이고요. 9.82% 하락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보유 중인 동사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1,105만 주, 시가로 약 1억 8천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0%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고, 이와 함께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로지타운 모터스가 13.78% 급락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로지타운 모터스에 대해서 잘못된 투자 정보로
투자 정보들을 잘못 투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또 실적도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크호스 그룹도 9% 넘게 하락했고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업체인 블링크도 오늘 8.7% 넘게 하락했습니다. 니콜라는 장마감 후에는 0.46%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 업체입니다. 업스타트 홀딩스가 오늘 89.32%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PST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8.6% 매출이 증가했고 EPS는 $0.07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021년 그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업스타트 홀딩스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상장 후 첫 번째 실적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와 함께 오늘 클라우드 기반 자동차 소매유통 소프트웨어 업체인 프로디지 소프트웨어 인수 역시 발표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업스타트 홀딩스는 5.81% 하락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유일하게 상승한 ETF가 있습니다. iShares MSCI Japan ETF이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J입니다. 0.27% 상승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301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6년 3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35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토요타 모토로 3.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EWJ는 0.02% 추가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유일하게 상승했던 금융 섹터, 금융 섹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가 오늘 0.52%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65개의 금융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74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12.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XLF는 0.03%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베스코 DB US 달러 인덱스 블리시 펀드 티커 알파벳 세 글자 UUP로 0.61% 상승했습니다. DB사의 롱 달러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요. 롱 달러 선물 지수는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하는 지수입니다. 2007년 2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0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